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실버존, 노인 보호구역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갈수록 늘고 있는 어르신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그 내용 서울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007년 처음 생긴 노인 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통행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미끄럼 방지 시설과 과속 방지 시설, 교통 안전 표지판 등이 설치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59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41개소에 대해 올 연말까지 맞춤형 정비를 실시합니다. 서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덩달아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도 작년에 한 4,500건 정도가 나면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 시내 노인보호구역 전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들의 어떤 교통안전이나 보행 편의를 위해서 핸드레일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신호기 같은 것들도 어르신들의 보행 속도에 맞춰서 보행 시간들을 늘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 실시를 하고 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스쿨존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에 있어서의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에 대해서 좀 가중처벌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숫자를 늘려가는 것들과 함께 인프라적인 관리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강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이 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는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이 생활화돼야겠죠? 평소 서울시정에 대해서 궁금했다거나 시정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셨던 분들 이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시의 담당 간부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1기 서울시정학교가 다음 달 4일 개강합니다. 네, 서울시정학교는 시민들에게 서울시 주요 정책이나 시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이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시 시티웍스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한 곳입니다. 근본에 개설하는 교육 내용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복지, 안전, 문화, 경제, 대기질 등 5개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정학교를 수료하신 시민께서는 향후 서울시의 각종 분야별 위원회 등에서 시 정책 과정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평소에 서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서울 소재 학교,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또는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안전한, 따뜻한, 꿈꾸는, 숨쉬는 도시 서울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각종 보고회, 대내외 행사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